아이템을 사러 업으로 가가지고 장사를 합시다. 일단 뭐 큰 위기는 다 넘겼기 때문에 제가 돈만 빠르게 벌면 되죠. 장사 플러스 지금 오석산하고 청옥 요런 거를 순우기 팔고요. 報告します. 평원에서 장사를 하네. 평원에서 장사를 하신다. 오석사는 진군이 장사를 하시고 報告します. 저는 양구 이런 거나 여기서 팝시다. 始めるか. 아 여기서 안 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이사를 합시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여기서 해제를 하고 지금 관우가 있거든요? 관우한테 치유부를 팔러 가봤자 의미가 없어. 관우가 청룡 언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관이나 이런 애들이 치유부 사가면은 좋으니까 치유부 팔자. 야르토시오. 이건 엄청 귀한 치유부입니다. 자, 팔고 있죠? 우리는 이게 월급제가 아니라 실적제예요. 못 팔면 못 들어와요. 우와, 순욱 3배에 팔았어요? 와, 진군도 거의 3배. 순욱이 3배에 파니까 순욱한테 제일 비싼 걸 순욱한테 줘야 되겠네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사가면 어떡해요. 아, 내 아까운 치유부를. 잠깐, 이렇게 되면 순욱한테 제일 좋은 걸 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 집에 가서 이사합시다. 본거 이전 업으로 가. 우리 차관이는 며칠 남았나요? 89일 3달 남았네요. 3달에 동갑.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조조가 계속 공격을 하네요. 조조 한번 갈아버리고 올까. 조조를 병력을 한번 갈아버리고 올까요? 차라리? 어 이러다 유비가 멸망하겠는데? 관자 제가 저기로 가가지고 유협으로 가가지고 한번 갈아버리고. 근데 우리가 싸울 인재가 없는데 순욱이 싸울 순 없잖아. 제아에 뛰어난 사람이 누가 나왔나요? 통솔, 신분치. 오, 조은이 나왔다. 등용되기 전에 빨리 조은한테 가서. 잠깐만요. 조은을 데려와가지고. 아, 근데 조은이 언제 나와 있었지? 빨리 등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좀 팔아. 비싼 거 제가 사는 거 있죠, 관자? 이거를 순욱이 파세요. 報告します. 순욱이 파시고 진군도 좀 잘 파니까 진군은 양구를 파세요. 報告します. 와, 순욱이 정치 100에 상업 9단이라 미쳤어요. 아, 조은 아직 제야예요. 하지메마시테. 조산노 조시류です. 조산노 조시류. 우리 전투하러 갑시다. 조시류가 지금 말을 가지고 있나요? 있는지 모르겠네. 아 병기 치유부 괜히 줬다. 화살 백마 말은 있겠죠 당연히. 무력 2짜리 주는 거는 에이, 줍시다. 스마나이. 조은이 백룡이 있어요. 하나씩아. 치유부를 여기서 줬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고래와 고래와. 오키. 자, 좋은 등용되면 안 됩니다. 다행히 전투 중이라 빼가지 못할 거예요.
これはこれは。매각잘하셨고매각잘했고더팔게없을건데이제비싼게팔만한게없어요술이라도 전면마감이런거라도파세요보고します。여기는갑자기우리업종변경입니다이제술장사로바뀌었어요업종변경해가지고보고します。これはこれは。오 와유우가되게공격을열심히한다고래와고래와오 지금여기고래와고래와없어졌지만화살이대기하고있죠すまない。자무기수집벽봉치도금방사오죠중상갔다가한바퀴돌면돼요그렇지向かうぞ。전면마구잘팔았고요봉치도가왔어호걸그럼조언을이용해서전투를좀합시다자좋은자리있죠들어오세요야르소그러면은제가와여기복잡하게얽혔는데지겠다유비왜이렇게못싸워요와더럽게못싸우네진짜근데이거는세력상환이는이거바꿔가야되는데行くか。한달만더장사하고상환받고그다음에제가조조를조금조사버리러가야될것같아요아유비진짜더럽게못싸워요이놈의우유는잘팔리지도않는거 우유이거 우유이거동백장도안사는거이거누가살거야かしこまりました。저렴한거이런거파세요술장사로우리업종변경했죠報告します。다술장사하세요저는귀찮아서안합니다受けたまわった。비싼거나나와야팔지뭐아이걸제복을또이거를힘들게뺏어가지고다조조한테줘요하는겁니까이게태연생부장사빨리빨리하세요태연생부수누기도팔아오시고요承知いたしました。장생경은진군이파시고요承知いたした。우정은너무저렴하네술장사我が槍にかけて。와가야리니카케테차관도착했다일진일퇴현상유지아유비한테다시지원해주고아정말더럽게못싸워가지고조조를다조사버리고오도록하겠습니다투기병력도올려올리세요話があります。これも天下万民の。아왜이렇게못싸웁니까임무장이없어일단집에가行くか。유협으로가서병력모아가지고감능하고제복좀싹쓸어버리고나목표를감능으로지정을해준다음에제가쓸어버려야되겠어요일단장사좀하세요스톱아더럽게못싸워가지고
근데 문제가 유협 가서 모병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적왕으로 가면은 제가 모병 안 해도 그냥 습격 의뢰해가지고 조사버릴 수 있는데 차라리 도적으로 갈까? 어쨌든 갔다 옵니다. 합격으로 이쪽 가려면은 무명 의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저기 지금 제가 그 상업 돈 빌려주고 투기한 거는 제가 그 기한 안에 다시 돌아오면 없어지진 않아요. 상업하던 게. 아, 모병을 합시다. 전부 500씩 나눠가지고 하나씩은 왕의 야리니 가게돼. 모병을 하세요. 저도 모병을 하고. 야르토시오. 아, 병력 모으는 게 귀찮아요. 모병 의뢰 빨리 하나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상인에서 이거 유협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협객에서 상인으로 올 때 병력이 날아가는 게 좀 짜증나요. 하지메루카. 우리 병 1300명. 모병 계속하세요. 1500명 더 모으세요. 하나싱어 왕아 야리니 가게데. 그 조은이 와가지고 모병할 사람이 있는 게 다행이네요. 요로시이까? 아리가타이. 유비가 조금만 지 역할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됩니까? 2300명. 야르토시오. 야르토시오. 새로운 무명 의뢰가 계속 생기는데. 요이 히요리 데스. 아리가타이. 명품을 계속 미리미리 사놔야 되죠. 우리 장사해야 되니까. 하지메루카. 그러니까 협객으로 왔어도 우리의 그 본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장사. 요이 히요리 데스. 아리가타이. 훌륭하게 마무리가 되었군. 우리 3800명이에요. 일단은 쇼핑 계속 아이템을. 와, 6도 나왔다. 통솔 좋아요. 모병 한 번만 더 하고 노래하러 갑시다. 그럼 일단은 한 단계 올려놔야지. 세 명이 또 모병을 하니까 좋은 마무리 되면은. 요이 히요리 데스. 스마드. 조은도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좋은 마무리. 저도 마무리 되면은. 失礼いたします. 아리가타이. 자, 그리고 계절이 지났으면 순욱한테 딸 받을 수 있어요. 자, 순욱 이제 서른이죠. 그렇죠. 조은은 25. 딸 받으러 갑시다. 일단 예물 좀 사고. 고소크로 감사이타시마스. 딸 주세요. 아, 무관은 안 돼요. 오늘 우리 장사꾼 부인만 받아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7월에 다시 일단 의뢰하러 갑시다. 무명 의뢰. 무명 정보가 어디 있나요? 여기 선행 도적 토벌. 무명 의뢰 하나 해야 되니까 도적 토벌 요구하러 갑시다. 출병. 조은과 저만 가면 되겠죠? 셋이 갈까요? 군량이 없네? 군량 뭐 가다가 주겠죠? 저는 진군하고 친구를 해가지고 갑시다. 이자 스진쌤.
6,000명이면 그냥 다 휘젓고 다닐 수 있어요. 봤습니다. 이 도적놈들 속에 저기 장수가 오돈이가 섞여 있어요. 도적놈들 사이에 섞여서 뭐 합니까 오돈이? 오마카세하레. 오돈이 저것. 오마카세하레. 좋은 이거 좀 막아봐. 오마카세하레. 못 들어오게 막아봐. 오마카세하레. 오케이 막았고요. 투지어 장소로 갈겨버려. 오케이 여기 또 오돈이 그러다 죽어요. 이노치가 저거 초시류의 야리 受けられるか? 죽는다니까 오돈이. 살았네요. 조산의 초시류 갈아버려. 오시테마일 치 やられたか. 承知しました. 조산의 초시류 오시테마일 치. 이미 다 죽고 펴지는 그물. 오마카세하레. 형 어디갔어? 오마카세하레. 저놈부터 잡고 순차적으로 갑시다. 오마카세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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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좌 사기 올려. 미나 시노그노데스. 오마카세하레. 저의 동료도 한번 갑니다. 와 공격 1 됐어요. 공격을 많이 깎는가 보네요. 자 이러면은 뭐야 내가 왜 왕관군의 휘하로 들어가요. 정신 나가. 次の機会にしてくれ. 아니 왕관 자신의 그릇을 모릅니까? 어느 군에도 합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야 왜 협객 못 들어가요? 아 도적했다. 우리가 도적이에요? 협객으로 못 들어가네? 오 무명 이게 더 있어야 돼. 근데 저거로 가면 악행밖에 못하는데? 악행은 의뢰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다 웬만하면 이거 의뢰가 다 선행이죠. 아닌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악행으로 바뀌나?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악행으로 갔고 그러면은 아 이게 의뢰가 다 없어졌다. 잠깐 한 달 좀 지나는 거 보고요. 일단 집으로 갑시다. 스스메! 자 새로운 의뢰 오케이. 악행 떴어요. 악행 이러면 차라리 도적으로 그냥 갑시다. 왜냐면 이거 습격 의뢰가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무명 의뢰 악행 다섯 건을 해야 되니까 나 도적장으로 가야 돼요. 여기 악행을 하러 갔다가 조조롬 쪽을 한번 쓸어버려야 되는데. 육수! 적도 장손무기 맞지? 대상 이곳을 지나간다. 내가 대상인데? 야르토시. 이거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털어먹는 거 하면. 하나싱아르. 내가 상인인데 상인을 털어먹어야 돼요. 어허 위병들. 이 상단을 지키는 병사들 같은데 이거 미안하게 됐네요. 도적 상단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게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육수! 조산의 초시류. 갑자기 뜻하지 않게 도적 상단이 돼가고 있는 우리 장손 상단. 쇼치시마시다. 이마코소 쇼키다. 미나노모노. 우리는 지속해. 거기가 쇼넨바다. 스스메. 동요 까버려. 와가 사쿠.
와, 공격이 45 정도가 내려가는 건가? 이게 많이 내려가네. 오노레. 承知しました. 40 내려가는 것 같은데. 가자. 스스메. 가라. 조산의 조시류. 오시테 마이루. 딱 좋을 때 조운이 와가지고 의뢰가 쉽게 쉽게 끝나고 있어요. 얘들아, 승리의 깃발을 들어라. 아, 의리가 저하가 되는구나. 아, 이런. 아, 의리가 저하되면 안 되는데. 게임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게임이 이런 걸. 이렇게 되면 나중에 흑룡 가야 되겠어요. 어차피 의리가 엉망진창이라. 아, 엉망진창 의리 집단이라서 무명을에 4개 더 하러 갑니다. 대상 습격. 근데 소지금도 개꿀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육수! 자, 조조 공격해주는 거 좋아요. 始めるか? 聞いてくれ. 그 똑같은 전장이. 進め! お任せあれ. 이왕 온 김에 도서관까지 찍고 나갈까요? 계속 상인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조산의 조시류. 오시테 마이루. 承知しました今こそ勝機だ皆の者俺に次は少年場だ 유표가 멸망했어요? 유표가 그 큰 세력이 멸망해요? 스스메! 皆の者! 承知しました 거기가 少年場だ 유방강을 더럽게 쓰네. 今は 帰る時 皆! 그건 빨리 와서 皆の者! 거기가 少年場だ 이번 유병은 좀 세네요. 미나노모노! 거기가 오노레. 承知しました. 순옥한테 부장이 없어. 순옥이 딸만 잘 줬어도 조산의 조시류. 부장이 있었겠죠. 오시테 마이루. 협객으로 갈까요? 대량모병. 아, 근데 여기 또 동지후보 복잡하네요. 조건이. 그럼 그냥 그냥 도적집단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거 의뢰를 계속하려고 온 건 아니고 다섯 번만 빨리 마무리를 하고 우리 또 그거 세력 이거 상환일 되기 전에 가야 되거든요. 지금 상환일이 안 보이는데 상환일이 지나고 있어요. 가서 유비한테 그 돈 받고 다시 또 투자해주고 해야 되니까 순욱한테 딸도 받아야 되고요. 잠깐만, 모병이 징병이 있네요. 조조 땅을 조사버려야 되는데. 육수! 일단 이거 소패 의뢰까지 하고 자, 유비 어디로 가요? 감릉. 오케이, 잠깐. 그러면은 감릉으로 원군을 못 가게 제가 조조 병력을 갈아버리면 되겠어요. 하지메루카 기이테쿠레. 전에 우리 순욱의 왕좌로 병력을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
오마카세하레. 빠질 건 빠져. 가시코마리바시다. 이마와 타에르 토키. 오마카세하레. 미나 시노그노데 쇼치시마시다. 가시코마리바시다. 아, 저놈이 돌아가네. 자, 돌아가는 놈 무시해주고 우리 계속 왕좌. 이마와 타에르 토키. 미나 시노그노데스. 어차피 이기기만 하면 돼요. 오마카세하레. 투지호장으로 먼저 갈아버리면 됩니다. 이기기만 하면은 돼요. 조시류 오시테 마이루. 왕자를 또 해주고 파기도 올리고. 미나 시노그노데스. 이마와 타에르 토키. 미나 시노그노데스. 이러면 제북을 제가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북 공격. 스스메! 사우연이 어디 가죠 지금? 소패 공격하는 거 그냥 놔둬요. 보내줍니다. 조조가 진군을 하는데. 그럼 제가 복양을 치면은 조조가 돌아와야 되죠? 어, 왜 하우연이. 아.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하우연하고 싸워야 돼요. 기득. 이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 여기 복양 가다가. 지금 이거는 도겸하고 싸우는 애들을 이병력을 제가 갈아줄 이유가 없죠? 복양 병력을 갈아야 되는데. 적도 일단은 쇼핑을 좀 해주고. 와, 태평 청령도 수명 연장의 통솔책 또 나왔고요. 순욱 좀 봐보세요. 딸 좀 받게. 징병 민심 감소. 한복 이번에 좀 그러기 좀 그런데. 여기서 약탈은 안 되죠. 사병이 필요하네. 여기서 조은이 징병 한번 하고 오세요. 기대 그래. 왕의 야리니 가게돼. 좀 갔다 오시고. 빨리 순우 오세요. 고속으로 감사이타시마스. 고속으로 감사이타시마스. 순혁 지금 딸이 없어가지고 너무 약해요. 요크소 오이데 쿠다사이마시다. 됐다. 자, 장사할 딸을 주세요. 그렇죠, 강비. 상업이 90 이상만 나와주면 됩니다. 자, 부인. 아, 정치가 80. 왜 지력이 높게 나왔어요? 신속은 좋긴 하다. 원정 보자. 어이, 순욱이 정치가 높은데 지력이 높게 나왔어요. 아, 이건 조금 에러인데. 이러면 동지틀에서. 아, 정치가 낮아지고 지력이 높아졌어요. 이런. 아, 순욱이 지력 쪽이구나. 진군한테 딸을 받았어야 되네. 근데 진군이 26이라 우리 상업이 지금 정치가 중요한데. 아.
今日はどうされましたか? 부인한테 말 한 필 줘야 되겠죠? 답히면 안 되니까요. 고예です. 何用でございましょう? 됐어요. 이제 좋은 돌아오세요. 우린 연애하고 있을게요. 왜냐면 전투 한번 다녀왔으니까 연애해줘야죠. 근데 지금 예장이라 그랬나요? 문탁이 예장까지 내려갔어요? 장강을 넘어서? 고에니 존즈루. 와, 예장까지. 동탁의 천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비, 오늘의 주인공 유비 뭐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아, 잠깐 원소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여기 복양. 아, 징병 언제 끝나요? 하우현 결국 오는구나. 관우가 24,000명인데 아, 징병이 안 끝나서 가질 못하네. 됐다. 우리 갑시다. 사변 9,000명이에요. 공격. 이번에는 우리 부장도 있어요. 순옥에게 딸 강비가 있고요. 저에게는 진군이 있고. 야르토시오. 조은은 뭐 없어도 지가 알아서 하니까. 병기를 혼자 들고 가세요. 이자 스진쌤. 조조 돌아와야 될 거예요. 거기 계속 그렇게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잠깐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를 가는 척하면서 지나갑시다. 스스미. 백마왕을 지나. 그래서 복양을 칩니다. 육수. 자, 공격하면 조조가 돌아와야죠. 잠깐 원소 좋은 일 시켜주는데요. 조조 왜 안 돌아와요? 조조 안 돌아오고 유빈은 돌아갔고 이게 무슨 짓이죠 지금? 내가 원소 좋은 일 시켜주려고 공격 온 게 아니에요. 아, 유비 진짜 변변치 못한 놈이네. 그게 무슨 짓이에요? 바로 나올 거거든요. 조은이 빠르게 깨고 올 수 있나요? 안 되네요. 承知しました. 다리에서 둘러쳐서 나오자마자 여기서 조사버립시다. 특공집이다. 와, 이건 에반데? 특공집 에바의 참치에 걸렸어요. 에바 참치 특공집 때문에 조시류의 야리 受けられるか?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오마카세하리. 모노도모. 아, 특공대 진짜 개이바다. 오마카세 크라사이. 형이 너무 걸렸어요. 특공대 예바 때문에. 오마카세하리. 오마카세하리. 하우현도 뭐 그냥 갈아 버려. 육수. 이거 왕좌를 받고 내구도 갈아버리러 가세요. 충차 그렇지. 하우현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내구 깬 다음에 싸울 거예요. 보내줘. 지금 둘러쌀 준비. 오마카세하리.
하세요. 침묵은 의미 없죠. 이미 둘러쳤기 때문에. 후저자 가라. 가라. 가라 버려. 관광군 멸망. 성문 돌파와 함께 하우에 날려버렸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감능을 유비가 한 번 더 쳐요. 지금 박살냈어요 조조. 복양의 백성들이여, 적도 장성복의 세력이 도시를 무도한 세력에게서 해방했노라. 자, 복양이 없잖아. 빨리 이제 지금 쳐야 돼요. 지금 지금 쳐야 되는데. 감능까지 박살낼까? 여기를 지금 누가 오는지 좀 봅시다. 공격 들어간다. 이 도겸. 와. 유비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하죠? 아. 이거 정전 또 시켜주고 와야 되겠네요. 해산. 하즈메루카. 정말. 아, 너무나 변변치 못해요. 뭐합니까? 너무 무능해가지고 계속 저만 개고생하고. 세력 게임 또 정전시켜줘야 돼요. 우와, 영향력 400이 필요해요? 이야, 영향력을 지금 높일 수가 없는데? 지금 투기도 못해요. 상원이 23일. 23일만 버티세요. 아, 근데 유비 드럽게 진짜 너무, 너무 능력 없다. 아. 아니, 그렇게 뒤를 봐주는데 도겸보다도 못해요. 이거 그리고 복양을 다시 조조가 먹었잖아요. 아, 내가 여길 지켰어야 되는데. 취업을 다시 나왔네? 치유부 조언 있으세요. 여기서 오이데 くださいました. 구대기 같은 아이템 가지고 있지 말고. 코노 온기 忘れません. 자, 비싼 거 태평 청정도부터 판매합시다. 손욱이. 가시코마리마시타. 비치는 진군이 팔고요. 금마삭을 제가 이강에 할 필요 없어요. 사마법도 사실은 필요가 없고. 하즈메루카. 하즈메루카. 아. 적도 갔다 와가지고 별로 얻은 게 없어요. 차관이 뭐야? 아, 못 들었어요. 차관이랑 뭐 돈 갚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못 들었고. 저거 빨리 중재나 하러 가야 되겠다. 그만 싸워, 그만. 속살. 저기 좀 갔다 오도록 할게요. 평원으로 이동하고. 와, 순욱 역시. 순욱이 짱입니다. 순욱이 더 판매 좀 하고 있으세요. 이제 제가 장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순욱한테 다 맡겨야 되겠어요. 이광의 얼도 순욱이 파세요. 報告します. 금마삭은 진군이 파시고요. 報告します. 자, 우리 부인도 이제 장사를 한번 해봐야죠. 비단을 한번 팔아보세요. 報告します. 와, 추천한 오품관 곽가의 주선으로 영향력이 상승했대요.
이미 다 막았지만 다시 투기를 해가지고 영향력을 높여주고요. 병력 올려주고. 아, 도겸하고 정전합시다. 고속으로 감사이타시마스. 근데 이거 400이나 빠지는 게 조금 그러네요. 뭐야? 제안. 오키키 쿠다사레. 물론 承知いたします. 아. 폐허가 됐잖아, 유비. 아. 변변치 못해요. 물신 양면으로 그냥 공수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데도 이게 뭡니까 지금. 3천 남고. 아, 답답하다 정말.